5일 금요일이 되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업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우리 예단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또한 팬데믹 시대가 1년 넘게 지속되므로 많이 지쳐가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죠. 아, 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보니까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두렵고 떨리겠죠. 무섭겠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홍해로 항해서 손을 내밀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적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성취한 결과가 무엇이다? 이것이 이적이고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있고요. 정말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이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깨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알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이고 미움을 갖는 것입니다. 시기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죽이도록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 이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뭐다? 불신앙으로 나온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나온다고요? 불신앙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열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이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원망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죄는요. 늘 뭐합니까? 죄성을 생각나게 하고요. 옛것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원망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합니까?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때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의 마음이 들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속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풀뭇불에 던져졌을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만한 때에 불평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을 때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어느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기도와 감사가 사라졌을 때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요, 끝까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했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감사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뭐합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더라도 우리가 뭐합니까?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난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없었습니까? 주님, 없는 것을 통해서 나를 낮춰주심에 대해서 감사.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일을 만들어주실 줄 알고 준비기간인지 알고 감사. 내가 교만해질까봐 더욱더 낮춰주시는 은혜 감사.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저희 마음속에도요, 성도들이 나오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억누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나온 성도들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지 참 감사하다.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물러놓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정말 그분들을 향한 끊임없는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내 들끓었던 마음들이 가라앉아되는 것입니다. 내 화가 났던 마음들이요, 뭐합니까? 평안해집니다. 내가 성질이 났던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질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삶에 정말로 진정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감사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불평한 일이 있어도 감사,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감사, 염려가 있어도 감사, 근심이 있어도 감사. 그럴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내 삶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들 잘 올라오셨는데요, 기도하고 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또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참다운 이적과 기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언제 일어나냐? 오늘처럼 위급한 상황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뭐요?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뭐합니까? 구원해내 주시지 않습니까? 위급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내가 더욱더 뭐 해야 되는구나, 연단을 받을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그 위급한 때를 잘 넘기게 되어지면 내 삶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새벽이에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홍해가. 새벽 미명이 갈라졌다고. 언제나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제대로 살면서 새벽에 우리가 그 기적들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7월 4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5일만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그럴 때 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남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정 여러분들,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합니까?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적과 기적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예담 교독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요? 첫 번째, 주여 감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원망의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들 죽고 감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죽여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잘 제거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보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기도하며 새벽에 기도하며 말미암아 이종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예단가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도가 넘치고 새벽에 기도가 넘치면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우리 예단가족들 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팬데믹이 종식되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서 이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어 있도록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궁의를 잊지 말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기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모든 계획이 하나 은혜 내가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것은 우리 예단교회 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내면에도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역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를 돌보는 의료진대 비건자들 세미로 가르쳐 공무원에게 능력을 넘겨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속기 이 빈대면 잘 그 복음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에 있을 수 있는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아버지 유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단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단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봉사자로 가득 채는 남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자도 보내주시고 부족한 자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을 가버리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채는 순대를 대소. 주께 아버지 하나님 시장에 나가서 아무나 이 자리에서 잔치를 채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이 자리 채워주시는 이게 역사에 있기로 하다. 이번 주도 기대합니다. 한영이라도 보내시고 한가정이라도 보내주셔서 한영이라도 한가정으로 보내시는 이게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사를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것은 예담 작은 아버지 도서관의 사역을 위해서 경기 꾸미 학교를 위해서 예담 작은 우리 제가 복지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 작은 도서관이 날마다 부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오시는 선생님들이 은혜와 충만 성령 충만한 이간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이간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의 마음으로 알아줄 수 있는 이간 심령도 주며 이간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여기 꿈이 할게 아버지 하나님 공연의 준비를 하는 것에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이간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 복지센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급자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수급자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자성경하는 남단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며 교회학교가 부흥하며 우리 유아부가 부흥하며 아동부가 부흥하며 청소년부가 부흥하며 청년부가 부흥하며 우리 목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이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원들 날마다 보내주시는 기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청년부를 보내주시는 기한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를 붙들어 주셔서 청소년부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아동부가를 붙들어 주셔서 아동부가 부흥하는 성장의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애교를 삼하는 기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지아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 충만 성령 충만한 기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서 기도합니다. 사명자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와 우리 협당 목사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모님들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들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고 우리 서리사님들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사명 감당하며 교사들이 사명 감당하며 목자들이 사명 감당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한 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기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기한 역사가 있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활과 일터를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인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다시 만났다 해도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게 한적사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는 게 한적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게 한적사에 있게 해주시고 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할 때를 지켜주시는 말 여러 가운데 우리가 쓰는 역사에게 함께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새벽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일학교 성령을 깨시고 우리 일의 삼명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내 삶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원망하는 불신앙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의 기도가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내 자녀들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생활과 일도에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일날 다시 만나게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